이른 아침 어민들이 바다로 나갑니다. 오늘은 다 자란 김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배에 엎드려서 김발 위를 이동하는 어민. 지주에 묶어뒀던 김발을 일일이 손으로 풀어줍니다. 김발의 의지에 다음 지주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다 자란 김발은 배 위로 끌려 올라갑니다. 김수확을 위해 만들어진 배. 김발에서 물김을 털어냅니다. 잘 자란 새까만 김들이 배 안으로 우수수 떨어집니다. 배를 가득 채운 김을 보면 마음까지 풍요로워집니다. 방금 수확한 싱싱한 물김, 맛은 어떨까요? 따뜻하고 계속 입혀봐. 따뜻하네요. 엄청 맛있어. 바닷물이 짜잖아요. 사금복지. 바다의 향기가 물씬 난다고 자랑하는 어민들, 우리에게도 먹어볼 것을 권합니다. 요리새 만났는데 좀 짜맛있어요. 아산다. 어디로 가요? 짭짤한데 되게 오돌오돌한. 수확한 물김을 가득 실은 배는 곧바로 부둣가로 돌아옵니다. 자루에 물김을 한가득 담아 올립니다. 한 자루에 120kg가량,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크레인으로 들어올린 물김을 대형 트럭 한 대에 옮겨 싣습니다. 트럭은 수확한 물김을 한가득 싣고 김 공장으로 향합니다. 마른 김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세척입니다. 가져온 물김을 곧바로 세척기에 옮겨놓고 깨끗한 바닷물에 여러 번 씻어줍니다. 채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싱싱할 때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이걸 24시간 안에 말려 나와야죠. 김 채취한 24시간 만에. 그러면 채취하고 마른 김 될 때까지 만 하루 걸리는 거예요? 네, 하루. 하루면 완성품이 다 되죠. 짧게 잘린 물김이 호수를 타고 내려와 틀로 들어갑니다. 네모난 모양이 잡힌 물김은 여러 차례 건조기를 돌고 돌아 마른 김으로 만들어집니다. 드디어 친환경 무산김이 완성됐습니다. 자연이 가져다 준 착한 먹거리, 착한 김입니다. 그 맛이 궁금한데요? 한입 가득 입안에 넣어봅니다. 김맛이 더 향도 많이 나고. 달아요. 달아. 쓴맛은 없는데요?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에 무산김을 팔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입소문을 타서 먼 곳에서 특별히 주문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왠지 빛깔부터 더 좋아 보입니다. 자흥으로 이 김을 사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어떤 분들이 오세요? 서울에서 각지에서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일부러 사러 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요. 쫄깃쫄깃하니 김이 더 맛있대요. 드셔보면 김 그 옛날에 그 전통 김 냄새 그런 걸 좀 많이 이렇게 잡사하고 오시면서 말을 하시더라고 오시면서. 김 하나에 저녁 밥상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무산 김 생산 5년. 죽어가던 바다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갯벌에는 소라가 살아 숨쉬고 바위에는 초록빛 해초가 자라납니다. 동네 아낙들이 바위에 붙은 해초들을 뜯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뭐 좀 여쭤볼게요. 네. 네. 그 느낌 어떠세요? 좋아. 그러니까 그전에 없는 것이 그전에는 캄포가 없었어. 뭐가 없어요? 캄포라고 국길에 먹는 것이 네. 약이란 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약을 안 할게 그것도 다시 살아나고. 바위에 낀 건 뭐예요? 염산을 쓰지 않은 이후부터 수익도 늘었다고 합니다.
파릇파릇한 색깔만 봐도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긴발들 사이에 처음 보는 배가 떠 있습니다. 쭈꾸미 잡이 어선입니다. 끈을 잡아당기자 큰 조개 껍데기가 줄줄이 따라 올라옵니다. 그리고 조개 속에는 쭈꾸미가 둥지를 들고 들어앉아 있습니다. 무산김 생산 이후 장흥 앞바다에는 쭈꾸미와 낙지 수도 늘어났습니다. 이거 지금 알던 거예요, 그러면? 네, 알 들었어. 하얀 거 저거 알이에요. 어디요? 저거 있어. 어디가 알이지? 하얀 거. 아, 이게 지금 알 찬 네. 거예요? 네. 푸른 바다에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요 유기산 같은 것을 했거든요. 긴발에다가 그때만 해도 바다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것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좋아졌어요. 지금 많이 깨끗하죠. 이제 그 오염이 안 되고 약처리를 안 하고 그래. 산처리를 하지 않으면 넓은 면적에서 양식을 할 수 없고 수확량도 줄어듭니다. 무산김 생산을 하기까지 어민들은 포기해야 할 것도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쓰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김 수확에 우리는 반절도 못 따라가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우리 바다를 살리고 다음에 후세들한테 넘겨줄 때 어종도 많이 살리고 우리 김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니까 우리 깨끗한 바다 우리가 지켜야죠. 내 김이 죽어간다는데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겠어요. 좋다고 하면 무엇인지 하고 싶은 마음이지. 그지만은 그게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노동력이 힘들어도 우리가 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햇볕과 바람을 맞으며 어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무산김. 눈앞의 이익보다는 더 큰 가치를 선택한 장흥 어민들의 노력이 아름답습니다. 자연의 힘만으로 먹거리를 만드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